김주식 보건소가 과거에는 이 내소 환자 중심으로 질병 예방이나 뭐 방역 가족계획 이런 사업을 주로 하였지만은 요 최근에 10년 동안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 보건소에는 체력 진단실이 따로 있습니다. 일반 시민들이 경주시 보건소에 오시면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건강에 체력에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고요. 뇌졸중 환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도화 시스템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재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금융 클리닉이라든지 영양 상담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. 그 외에 모자 보건실이라든지 또 저희들은 치매나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시립 노인 전문 간호 센터도 갖고 있고 시립 노인 요양 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한 건강 지원 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서 한 600평 규모의 건강 지원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. 모든 것을 IT화 접목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건강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장 보건복지부의 롤 모델이 되는 지원 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